여기가 유리. 자립심을 위해 8개월부터 따로 재우기 시작했다는 유빈이. 대신 아늑함을 느낄 수 있게 신경을 썼다는데요. 제가 엄마가 돼서 가장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를 만들어놨다.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우유도 먹이고 마사지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일단 여기를 들어오면은 자야 된다는 걸 알아요. 그런데 유빈이 방 곳곳에 유독 코끼리 인형과 그림이 많네요. 코끼리가 사실 많은 이유는 제 태몽이 작은 하얀 코끼리가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. 그들이 저 품에 안겼거든요. 그래서 그 태몽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도 저 임신했을 때 아기 파티도 다 코끼리로만 장식해서 파티를 해주셨거든요. 꽉 찬 쉰이 된 엄마 아빠에게 4살 배기 이트는 완전 늦둥이인데요. 그만큼 육아에 신경 쓰다 보니 부부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. So instead of going to the gym after work, I get up at 5 in the morning, go to the gym, then go to work. So that way when I come home, it's just about spending time with them. And particularly now because he's growing so fast, just to spend as much time with him as I can. 한국말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좀 한국말 가르치는 거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. 내가 태어났을 땐 제가 한국말을 주로 많이 해서 저를 좀 쫓아하더니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한국말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When you say see that in Korean, you say 봤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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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. See, they understand. 남편 봤어요? 네. 봤어요?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word or phrase? Let's read one. 사랑해요. I'm sorry, I didn't realize I had to say I love you in honor of you. 미안해요, 공주님. 저 말은 어디서 배우세요? 미안해요. 미안해요는 저한테 배웠고요. 공주님이 한국말로 뭐예요?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.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실수하면 미안해요, 공주님 이래요.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은 주부에겐 밀린 일을 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죠. 보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유빈이가 진짜 갓난아기 때 이거 저희가 모욕시킬 때 쓰는 거로 이렇게 하면 눕혀지고 움직이지도 진짜 못할 때 이걸로 썼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제가 뭘 쓰는지 여러분 알아맞혀보세요. 이걸로 김치를 씻고 담습니다. 엄마, 내 욕조에서 내가 먹을 김치를 담.